Chung Sup Lim is the real deal. Nature and culture, and the immersion of the two and the confluence of the two as a bridge maker, as a cultural mixer. His thinking is never strange. He understands thing that what he wants is can't be reached by straining. Neo Jincheon이라는 그 어렸을 때의 그 자란 그곳은 내 작업이 아주 가장 중요한 맥이 되었던 것 같고, 오광수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풍화라는 말을 썼어요. 풍경화의 일종의 그림자. 이것이 풍화된 작업. 그 얘기는 서양의 미켈 프라우스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철학적인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자기가 갖는 그 사물이 갖는 각자의 기억이 있다. Remembrance. 그거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런 것과 오광수 씨가 말씀하신 이 풍화와 내면이 잘 연결되지 않는가. 거기에서 국민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내가 자란 그 과정에 대한 나 나름대로 아동 심리학은 조금 못해서도 응어리가 백이게 사랑에 대한 그 어떤 정서적 흔들림, 영어로 말하면 emotional disturb가 생겼겠죠. 그 혼란이 생겼고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기억과 함께 굉장히 나의 조형 활동에 심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내가 생각합니다. 또 중국 한학 중에서 중요한 말이 이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 그 눈을 알아야 되는 게 이 동양의 철학이거든.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그 remembrance한 그런 어떤 과거 그런 게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철저하게 앙우리가 배겼고, 다른 분들은 그걸 그리더라고. 서양에 가서 뭐 가령 중국자도 그려보고 우리가 갖는 어떤 전통적인 문양도 캐보고 막 이러는데, 나는 글쎄 오히려 그런 걸 의식을 안 하고 파내기, 나의 마음 파내기 하다가 보니까 저런 나의 작업 형태로 다 나왔다. The way he as an artist uses string has a fascinating way for me of cutting through space. Mm-hmm. Even though they're strings close to each other, mm-hmm. I would just look at one string mm-hmm. Of his work and just I mean, become fascinated how it moves through space, it cuts space, but it's also there's an energy in it, this particular kind of energy, like a spiraling energy. Chung Sup's line is not just cutting through space, it's not just circulating, but each line is itself in a kind of space, like an opposite kind of space in itself. You know? I look at his work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Chung-sup has a, I think, a better way to say what's real than I do.
And that's part of what I was talking about, the thread, and maybe that thread, and I know that thread came from Korea that I'm talking about. Mm-hmm. So maybe part of what I'm talking about is because it's a thread from Korea.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온 여기서 온 이 전문가들이 네 작품은 그저 자연히 네 속에서 나온 한국적이라는 것, 한국적인 그 정체성, 그것이 의식적으로 내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자꾸 파내다 보니까 자연적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고맙고 나로서 행복한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작업도 하는 거고. 그 동양은 보다 더 그 하늘을 배제하는 듯하면서도 다시 조그맣게 다시 숭앙하는 식으로 청아를 이렇게 살리는 게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로. 저쪽에 저런 것은 하늘과 무관한 것 같아. 일종의 과학과 관련된 것 같고, 이건 이 궁에 있는 이런 건축 양태는 마치 그쪽 하늘을 향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점이 틀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건축적인 감추는 듯하면서 그 속에 깔린 그 이야기들, 그게 더 상상력을 더 깊이 주고. 네, 그렇게 이제 여기 이걸 땅 터놔서 저 안에 보이는 것보다 담 넘어 담 안에 있는 어떤 건축 공간을 위한 하나의 시적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더 좋게 보고. 글쎄, 또 한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서구 문화는 해님 문명이니까, 해님, 해. 동양은 달림 문화. 중국의 모든 시절은 전부 다 달루다가 시작이 되더라. 해가지고 시작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 달. 그, 보다 더 음성적인 것, 양성적인 것보다는. 16세기 때 우리나라에 이황 선생은 하늘에 있는 그 달도 달이 있지만 강에 비쳤어. 강의 그 리프렉션, 영어로 리프렉션 된 그 달도 달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예술적이, 16세기 때는 임진왜란 때 입체판을 벌써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예술성이 강하냐,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그것을 설치작업으로 한 게 국립현대의 월인천 강으로 하지 않고, 월인천 강이 태계 선생이 말씀하신 거다. 천명의 강에 비친 달도 하늘의 달과 똑같은 거야. 그림자로 비춰본 것도 달이다, 이거야. 내 작업의 색채는 향토색 혹은 모노크로매틱 띵킹의 하나의 결과물이 됩니다. 야습파의 순수 색채, 인상파의 색채, 그것과 구별되는 하나의 단색적 사고, 그 향토색으로 나온 인간의 간섭, 행위를 배제한 하나의 무위의 색채가 됩니다. 임충섭 작가는 1991년 국제갤러리에 출품한 작품에 단색적 사고라는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색적 사고라는 것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직관적으로 함께 놓는 통찰력 혹은 직관적인 사고 행위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후 이 개념은 작가의 무채색 색채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파란포색 색채와 연결됩니다. 내 작업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한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또는 보이는 것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가시화한 작업입니다. 나의 기억, 경험, 그것을 토대로 한 내 마음의 풍경, 그것을 해석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작가는 오랜 세월 자연과 문명의 문제에 천착해 왔는데요. 예술가를 자연과 문명을 잇는 다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고향은 순수한 자연의 상태이고 작가가 작업하고 살고 있는 뉴욕은 문명과 이계에 부딪혀야 하는 임의의 장소입니다. 작가는 이 두 개의 장소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을 자연과 문명을 구분하면서도 또 연결하려는 정신적인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미니멀 아트니 혹은 모노크로매틱한 아트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한국에서 못했던 일을 어떤 자유로운 조형의 날개를 달고 펼쳐보자는 데 뜻을 두었던 것이 어쩌면 그 닥터 로버트 핀커스 위튼의 그 영합이 잘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퀸스 뮤지엄이 그분을 발탁해갖고 퀸스 뮤지엄의 애니월 주라이드 쇼에 저도 당선이 돼서 14명의 작가가 퀸스 뮤지엄에서 설치 작업, 내지 평면 작업, 조각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뉴욕에서의 아주 시원스러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충섭이 뉴욕으로 이주했던 1970년대 초반은 미니멀리즘과 포스트 미니멀리즘, 개념 미술이 지배하던 시기인데요. 임충섭은 1980년대 말부터 당시 진보적인 개념 미술을 소개하던 샌드라 게링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게 됩니다. 작가는 이 시기 규모가 큰 설치 작업을 야심차게 진행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맨하탄의 노숙자들에게 불교의 명상의 공간을 제공하려 한 뒤집어진 텐트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분법적 극, 단색적 사고, 우물 등 대규모 공간 설치 작업을 선보입니다. 임충섭의 설치 작업이 갖는 독특함은 동양미학을 서구의 산물인 개념미술과 설치미술을 통해 구현한다는 점입니다. They are more discrete than an installation. They are individual elements placed on the wall with respect to one another and on the floor as well. But they are less anarchic. They are less provisional. They seem more deliberately worked as exquisite objects in themselves. As a Westerner, of course, I understand that this work is in dialogue with Donald Judd's reliefs, that is to say, specific objects that avoid being read as either painting or sculpture. I cannot help but see that as a context for this. But Judd would never refine his work in the way that Lim does. A difference of Judd's pragmatic temperament, which is much more Scots-American, and Lim's work, which I see as coming from a tradition of the literati, a hermit scholar whose field is or crosses and recrosses image and text.
I drive on the Park Avenue 20 years ago. I pick up from the dumpster, and many years I make assemblage. Right. The sound system is here. This is there's a huge bogus comfortable door. Sequential 한 이 작품들은 작품 제목이 영어로는 talkative tree이고 우리 순수 말을 한다면 말만은 나무. 그런데 이것은 이 만하탄 인간 거주 지역 속 코너마다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 건데 이 나무들의 하나의 순환을 받는 것을 순환적인 입장을 해학적으로 풀어보았다. 뭐 여러 가지 인간 사회 속에서의 대자연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불만, 욕구, 바램 이것들의 하나의 징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뉴욕에 계속 살면서 콘크리트 문명 속에서 정글이라고 쓴다면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살아서 지독한 수직행위 속에서 살아서 그런 속에서 살면서 그 정글 속에서 그 하늘은 수평이 아니라 전부 다 수직으로 된 하늘이에요. 굉장히 따분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항으로 나온다는 게 하나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자연과 문명 속에서의 그 어떤 내가 그 다리 역할을 했다는 그 브릿지 역할을 콘크리트 정글에서 나 자연 대자연 임충섭은 그곳에 대한 반응 그 콘크리트의 정글의 수직성을 파괴해 보도록 그런 데서 나온 자유 개념. People are less and less, they're afraid of freedom, and they don't know what to do with freedom, and we're more and more trained to be slaves. And so the artists, I think the good artists have a huge fight, a battle to keep the possibility of the freedom. And I think that's another reason that Chong Sook is to be admired because I know his life is not easy, but he never gives up fighting for the freedom. 나는 1960년대부터 1973년 뉴욕에 오기 전까지 내가 갖는 조형적 습관과 관습 혹은 도식에서 벗어나 어떤 자유감의 나를 발견하고자 원해왔습니다. And then you could say in a way what an artist like Nanjun has done is create a meaning that Chong Sook has understood and uses as a beginning point. Like the way Nanjun does his work. He never, his thinking is never strained. He understands something that what he wants is can't be reached by straining. And so his thinking is very natural. It's just like heartbeat for him. And he gave himself a long, many years, and as those years went on, his ideas simply
come forward. Mm-hmm. And as an artist, he allows, he gives him, his, himself the permission. 미국에 도착한 1973년부터 1980년까지 하나의 탈범주, 탈소속을 통한 나의 내면화 작업에서 등장하는 것은 자유 형태의 캔버스, 그리고 설치 작업. 이것이 나의 조형 작업의 한 시도가 되었고, 1990년 이후로는 우리 문화 속에 잠재되어 내려온 자연, 그리고 문명, 그 속에 나 자신의 하나의 사이시 되고 싶었던 것이 지금의 현재 나입니다. 평면에서 쉐입드 캔버스로 또 설치해서 복합 설치 작업으로 나온 그의 작업은 작업 방법이나 사고 체계, 재료 선택 등에서 한국 미술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충섭 작가는 한국 미술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속에서는 렉탱글과 스퀘어에서 이미 해방이 됐다는 쾌감, 나는 자랑스럽다. 그 두 가지가 자랑스러운 게 지금 하나는 아까 나파내기에서 나의 정체성은 임충섭 나뿐이라는 것.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해서 작품하니까 내 마음속이 한국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또 조금 전에 인스톨레이션 설치 작업을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나 나름대로 옛날에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네모 이 속에서 도망 나온 것. 두 가지가 통쾌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 공표된 자랑은 아니지만 내 자신이 갖는 하나의 행복감입니다. 그게 성취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그 예술에 보다도 그 또 심도가 높게 도치가 되고 합류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그전보다도 보다 더 내가 하나의 미술 이것을 하나의 그 예술의 한 부류로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더 영합이 되고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의 자신이 하나의 도치라는 말, 이것처럼 도치가 돼간다는 것. 50년 전과 지금 또 그 50년 동안 점점점 나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예술에 이렇게 영합이 돼가고 도치가 된다는 그것이 나로서는 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난 젊고 싶고 언제나 새로운 창작의 길로 가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까지 내가 많은 일을 조금은 말이 많게 조형적인 정리를 해왔는데 보다 더 줄임수로다가 공약수적인 이런 이유로다가 앞으로 할 일을 많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